야, 가운데, 가운데. 나왔다. 왜 이렇게 커? 아, 나왔네요. 아, 너무 크다. 죄송한데, 이 정도 토종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미리 예약하는 이유가 냉동닭을 쓰지 않고 생닭을, 네, 생닭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네. 아. 그래서. 12호면 진짜 큰 건데? 왜? 보통 닭집이 8호 정도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다리 하나만 뜯어먹었으면 좋겠다.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뜯으려면 근데. 와. 어때? 이렇게 진하다고? 약재 같아, 약재. 국물이. 근데 국물이 되게 맑은데? 들어가네? 맑은데 진해. 맑은데 진해. 진짜. 진짜 약재 같다. 오. 야, 이리오널하다. 야, 약간... 그 궁중에서 먹는. 오. 약간 간장찜닭이랑 삼계탕이랑 약간 섞인 맛.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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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잘 뜯었다. 그러니까. 저 살이 야들야들하잖아요. 세상에. 와, 어떡해. 맛있겠다. 와. 소영 봐. 자, 소영 보세요. 살이 그냥 아예. 와. 진짜 미쳤다. 입안에서 녹아. 녹아. 놀랐어. 아, 제대로네. 오, 말리. 맛있어?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럽다고? 아니 웃어, 아미가 아미가 웃었어요. 진짜 미쳤다. 맞아. 국물이 진하고 그다음에 닭 식감이 닭보다 더 쫄깃하고 담백해. 너무 이렇게 부드럽다고? 살이 그냥 아예. 와. 진짜 미쳤다. 입안에서 녹아. 너무 부드러워. 진짜 살 진짜 야들야들해. 간이 너무 잘 됐다. 이거 퍽퍽살임. 근데 진짜 촉촉함. 아니, 와. 인생집인데? 너무 진짜 맛있나 본데? 응. 나 여기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말리 지금?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아니 완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 간이 돼 있어. 피 좀 더 주세요. 네. 와. 약간 느끼한 맛 잡아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오히려 샐러드 먹는 것 같다. 소스가 그래. 너무 상큼해가지고. 이 대파도 있는 의미가 있겠지.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어, 아미 봐, 아미. 어. 진짜 찐이네. 그래? 대파가 살살 달달하니까 그것도 잘 어울린다. 원래 이 찜, 약간 부추 느낌. 느낌이야? 어, 여기 안에 찜 쪄서 나오니까 그 매운기는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와. 매운기 사라지고 단맛만 남았어. 아 근데 와우. 저 묵은지가 맛있나 보다. 와. 저 빠른 묵은지. 나는 여기 이거 묵은지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닭을 진짜 묵은지에 싸서. 와. 아니 어떻게 부드럽지? 미쳤다. 대박. 닭이 그냥 찢어진. 이거 먹으려고. 콩나물이랑 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응. 완전 잘 어울려. 석살도 진짜 좋다. 자 말리 들어갔습니다. 맛있어? 됐다 맛있지? 백김치가 진짜 찐이네. 같이 느끼할 수 있는 그 고기의 느끼함 얘가 싹 잡아줘. 자 음료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당나귀는 누구 거야? 내 거.
뺏어 먹어봐. 내 거. 아 그냥 물어봤어. 내가 남겨둔 거. 걱정하지 마. 안 뺏어 먹을게. 국물에 무슨 코박꼬박 먹고 있어.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찜닭 4마리 클리어.